존경하는 임업인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과 관련 기관 단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림복지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개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평화, 풍요, 다산 등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고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소망합니다. 2022년은 우리 진흥원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일보한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회복세에 따라 대상별로 차별화된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 83만여 명에게 숲의 혜택을 제공하였고 탄소중립 숲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저감 실천 의지를 함양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증후군 예방, 숲케어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고령화, 치매 등 각종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콕 사업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 역량 향상을 지원하였고 지난 11월 말에는 경북 봉화 광산 매몰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신 광산 근로자에게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산 근로자의 심리적 외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진흥원은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지 내에 나눔숲 237헥타와 나눔길 112km를 조성하여 숲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이 지원사업은 복권위원회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오신 진흥원 임직원 가족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정책 이행기관으로서 현 정부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세대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임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 청소년, 보호 대상, 보호 종료 아동, 가정 밖 청소년, 소년 보호 처분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산림 교육을 통한 심리 안정과 불안감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교통사고와 해양선박 사고 피해자 등에게도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예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진흥원은 치매 예방을 위하여 지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와 협력하여 치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분들의 증상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신청보험금제와 연계하여 체중,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산림치유를 통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산림복지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치유 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도입된 산림복지 통합의결제 시스템 숲2랑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지 민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육성 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전문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육성 체계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여 민간 분야의 경영과 서비스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전문업에게 도시숲, 숲교영 체험님, 이용권 바우처 고객, 유치원, 학교 등 서비스 제공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습니다. 지자체, 임업인, 그리고 산촌 주민들이 보유한 산림 인프라와 전문업을 연계한 산림복지 분야의 복합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중심의 우수 상생 모델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복지 서비스, 산림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 조성과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거주지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나눔숲, 그리고 교통약자의 녹지 향유를 위한 나눔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 준공 예정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와 국립김해숲체원 조성에도 국산 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넷째, 진흥원 종사자와 방문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영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보건 이행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책임 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완결성과 현장 작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조직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가 가진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국민께 전달하기 위한 직원들의 창의력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급, 직위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때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고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접점인 숲속 현장 직원들의 근로 여건을 돌아보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자긍심 넘치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적극 이행하겠으며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원 임직원 가족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산림복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고 안정적 정착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꿈꿔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